자, 됐어. Who else wants some? 자, 비스트 모드를 사용해 와이번 도구를 쓰러뜨렸다. 사마디 시가지 북쪽의 게시판에 앞에 있는 우드컨이 서 있는 화가에게 보고하자. 힘들었다. 왔어. 확 와닿았어. 쟤네들의 싸움을 멀리서 쭉 지켜봤다네. 덕분에 정해졌어. 그림의 제목은 월화남부 짐승들의 왈츠. 자네와 그녀와 나의 비스트 모드. 와닿았어. 이제 이렇게 됐으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야지. 이것에 매진할 거야. 확 와닿게 해준 보답으로 자네에게 이걸 줄게. 모피로 만드는 장비 레시피. 털가죽 후드, 털가죽 판초우이! 이 확 와닿는 충격은 절절하군. 이런 순간을 마주할 수 있으니 예술가를 반길 수가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뭐, 게임이 재미없으면 제가 방송을 하겠어요? 애초에 이걸 안 했겠죠? 이 일을. 가끔 재미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성기사의 갑옷 신데 좋아. 사마디 왕국의 기사가 될 수 있는 유서 깊은 갑옷 갑시다. 자, 여기죠. 아니, 뭐 또 퀘스트가 있니? 해보세요. 왜 그러세요? 난 아폴로야. 이곳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지. 여행자, 아르네 마을로 가는 거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게는 디아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 아르네에 있는 케이크 가게에서 파티시에로 일하고 있는데 요즘은 일이 바쁜지 얼굴도 보여주러 오지 않으니 이렇게 편지를 썼지. 그래서 여행자에게 부탁이 있는데 여길 떠날 수 없는 날 대신해서 여동생 디아나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지 않겠어? 그래, 뭐 어렵다고. 우와, 받아준 건가? 일면식도 없는 내 부탁을 들어주다니 넌 정말 친절하구나. 그럼 이 편지를 받아줘. 알고 있겠지만 중요한 편지니까 아무쪼록 잃어버리지는 않도록 해. 자, 베지터들 트랭크스는 오빠의 편지를 한 개 받았다. 디아나는 다르네 마을 안쪽에 북서쪽에 있는 케이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그럼 잘 부탁할게. 내일에 띄우는 편지. 퀘스트를 받았다. 이 앞은 다하라 습시다. 사마디 국왕전하의 허가 없이는 이 너머로 통과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여길 지나고 싶다면 국왕전하께 허가를 받았다는 걸 증명해라. 증명할 만한 물건은 갖고 있나? 그래, 엎드려. 오! 그건 사마디 국왕전하의 서한. 국왕전하께 허가를 받았다면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이 앞에 동굴을 빠져나가면 다하라 습시다. 물과 녹음으로 뒤덮인 풍요로운 땅이지. 거기서 길을 따라가면 세계 유수의 무역도시 다르네 마을에 도착할 거다. 조심해서 가도록. 그렇다네요. 다라 숙지. 맞아, 그러고 보니까 보호권 얻었는데. 이것도 뭐 깨부수면 그게 있나? 어드벤티지 같은 거. 왜 릴리 패치 저기 있지? 너 설마 NPC냐? 맞네. 화살 팍팍. 오늘 또 날아갑니다. 저편까지. 내화는 세계 최고. 엇, 자네는. 그러니까 사마디 왕국에서 계신 사부님께 연락은 못 받았지만 잠깐 희망자겠군. 혹시 보건 어드벤처에 참가하고 싶다면 사마디 왕국에 계신 사부님께 우선 이야기를 듣고 오게. 싫어요. 내가 왜? 자, 이제 세일런 또 한번 달려줘야죠.
젠장. 가자. 네, 아레스님 안녕하세요. 만들어야지. 아,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철가죽판 초라니. 제작 강화 둘 다 됩니다. 이거 아니잖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네. 쉽시다. 야, 지금까지. 빰빠밤빠밤빠밤. 자, 전방 동굴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보이는 등대가 굳이 이라네요. 자, 청벌 기병에 탈 것에 탈 수 있게 되었다. 어휘. 뭐 그렇다네요. 뭐이? 미안하다. 널 버리고 가야 되는 나를 용서해라. 까미는 16레벨이 되었다. 따봉. 타나토스 헌트. 이거 봐라. 어디서? 자, 베로니카는 16레벨이 되었다. 자, 분내기 마물 킬러. 몬스터를 300마리 이상 토벌한 자에게 주어지는 칭호. 으이, 벌써? 벌써 300마리야? 자, 레시피북 철제 방어구 레시피. 드디어. 하지만 만들려면 만들 소재가 무지막지하게 부족하겠죠. 이건 뭐 거의 정해진 수순이라고나 할까? 자! 자, 16레벨 라리호. 라리호가 뭐였지? 무슨 주문이었더라? 영수의 동굴. 미끄러지기 쉬움으로 발밑을 조심하라. 자, 은으로 만드는 레이피어. 실버 레이피어 레시피. 자, 세나 16레벨 배우이미. 실비아 16레벨. 약초. 자, 이제 모든 캐릭터 16레벨 정도 찍었으니까. 자, 이곳으로 다하르네 마을.
에이? 뭐지? 자, 여기입니다. 아, 허리야. 으아! 아, 나도 몸이 쩔었으면 안 돼. 유전자가 안 돼. 자, 다아른의 마을. There were some big scores to be had here. Rich merchants from all over the world, ships full of treasure. 항구 도시가 교역이 많죠. And this is where you're keeping your ship, Silvando. The ship that you own. 갑자기 엄청 대단한 사람이 돼 버렸어, 베로니카 안에서. Kind of millionaire. Oh, come now, Ronnie darling. You know it's not polite to pry. All right. The docks are in the 자, 마을 남서쪽에 있는 부두. Last one there's a rotten egg. 배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 뗏목 같은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왠지 애들 다 실망할 것 같은데. 뭐야? 가는데 막 진짜 조각배 둥둥 떠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자, 다아른의 마을. 안녕, 여행자 용씨. 전 세계의 명상품이 모이는 무역 도시 다아른의 마을에 잘 왔어. 에이? 부두를 찾는다고. 부두라면 마을 서쪽에 있으니 지도를 보면서 가면 될 거야. 고양이 모자. 뭔가 이름부터 어마무시하고. 따라따라단. 세트로 장비하면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 그냥 만들어서 가는 게 낫겠다. 한 번의 쇼핑으로 2000골드 이상을 사용한 자에게 주어지는 칭호. 양아치들. 다른 곳에서 팔겠죠. 이 친구인가? 그레이가 디아나. 자, 베지터 아들 트랭크스는 오빠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안녕 디아나, 잘 지내고 있니? 파티시에 수련에 너무 열중하고 있는 건 아니지? 넌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라 걱정이 되는구나. 생각해보면 내게는 어릴 적부터 고생만 시켰구나. 우리 남매가 겨우 그놈한테서 해방되어서 자유가 되었는데 지금 내 꿈은 파티시가 된 네 모습을 보는 거야. 편지에 용돈을 넣어주었으니 생활에 보태도록 해. 언젠가 오빠에게 네가 만든 케이크를 맛보게 해주랴. 아, 뭔가 얘들 또 뒷얘기가 있나 보다. 베지터 아들 트랭크스는 디아나가 편지를 쓸 때까지 기다렸다. 우체불안이다, 용사거든? 자, 베지터 아들 트랭크스는 여동생의 편지를 한 개 받았다. 여동생의 편지를 받았다. 사마디 지방의 서쪽 가문에 있는 디아나의 오빠에게 전해주러 가자. 뭐 또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지 또.
문제가 있었겠지. 오! 여행자! 돌아왔구나. 아, 이 목소리를 씨. 그래, 그래서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녀석은 잘 지내? 아폴로에게 디아나에게 받은 편지를 건네주시겠습니까? 베지터 아들 트랭크스는 여동생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오, 이건 디아나에게서 온 편지. 일부러 전해주러 와주었다니 고마워. 얼른 읽어봐야지. 어디 보자. 오빠, 편지는 잘 받아보았어요. 저는 매일 활기차게 일하고 있답니다. 용돈을 마련하시느라 힘드셨죠? 고마워요. 오빠가 항상 응원해주는 덕분에 저도 파티시에 수련에 전념할 수 있어요. 이제 어제도 스승님께 소질이 있다고 칭찬받았어요. 제 몫을 하는 파티시에가 되기 위해 전 앞으로도 계속 꿈을 쫓을 거예요. 그러니 오빠도 안심하세요. 디아나로부터. 대놓고 거짓말이야? 여선 열심히 하는 모양이군.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실은 우리 남매에게는 변변치 않은 아버지가 계셔. 지금은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지만 언젠가 다리를 다친 후로 난폭해 지쳐서 말이야. 자식들한테까지 손찌검을 하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어. 그런 어린 시절을 남매 둘이서 쭉 견뎌왔으니 디아나에게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싶어. 아무튼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안심이야. 자, 이건 보답이야. 받아줘. 자, 베지터 아들 트랭크스는 레시피북 신식무기 레시피를 받았다. 부금이 어째서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빅블레이드 2 레시피. 배틀포크의 레시피. 빅블레이드 2 아까 산 거 아니야 내가? 아니온다? 안 샀었나? 안 샀구나. 다행이다. 꺽 할 뻔했다. 다행히 사지 않았구나. 부금이 어때서요? 뭐 소리 뭐 깨져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솔티코 마을. 자, 다르네 마을에 있는 디아나에게 솔티코 마을의 초록 신사 세이돈에게 편지를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편지 한 개. 자, 일단 아직은 갈 수 없겠지만 일단은 받아두게요. 자, 뭔가 세이돈이라는 애 때문에 파티시의 수련을 그만뒀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혹시 그 아버지라도 되나? 손찌검하던. 대체 헬스를 얼마나 하셨길래? 바다 사람이 콘테스트에서 또 한번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걸 생각하니 근육이 들썩이는군. 올해 우승도 내 차지라고. 만약 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스터 한이라는 남자 정도일 거다. 뭐 라이벌이 늘어나면 늦어 불타오르지만. 설마 이 친구? 부비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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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부비. 자, 여기 교회. 웬걸! 베지터 아들 트랭크스는 레시피북 금세곡 인문을 발견했다. 금세곡 인문을 읽었다. 골드 트레이 레시피, 골드 넥클리스 레시피, 골드 브레이슬 레시피를 익혔다. 의미 없다. 이미 골드 넥클리스, 아니 골드 트레이 샀는데 이런. 참, can you believe it? This mean man won't let us into the docks. Docks? It's nothing personal. The docks are off limits for everybody. Contest. Now. It's because of la competizione. Great. So I guess we just have to sit tight till this contest thing is over, huh? See, it's the only choice. I am sorry, but Signor Universo is molto, molto importante. 근육 아재 페스티벌. 아, 벤치프레스한 150씩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는. 무섭다. Signor Universo, you say? Now that sounds like fun. Tell me more, honey. I'm all ears. Naturalmente,
Señor Universo is for men of all ages. The winner, he must be a powerful like the waves, graceful like the breeze, and deep like the sea. La competizione is reason why Gondolia is so filled with the strong and admirable men in this moment. Ooh, I love a little pageantry. Come on, darlings, let's go see what is on. 아니, 한시가 바쁜 이 와중에 뭘 또? We can sample some local delicacies to get ourselves in the mood. I hear they're to die for. Well, who's with me? Come on, you know you want to. I'm not that bothered about whatever silly contest they're having. But I am quite peckish. I'd love to try a few local treats. Seriously? We're not here on holiday, you know. We're supposed to be looking for the rain. 그놈의 무지개 다리. Right, Serena? Well, 아니, 잠깐, 세냐, 너 맞아? I'm so sorry, but I'm really rather hungry myself, and... Well,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멀리 전에... We can't leave until the contest's over anyway, so... Mm-hmm. 왜 그 다음 이어서 채팅창 올라와야지. 오늘 뗐으면 책임을 져야지. 여자 3인조라니 실비야 남자잖아. Hey, listen. We're kind of in a hurry here, and we really need to get to the dock. Do you know who's in charge of this contest? Naturalmente. The person in the charge is Dojo Rotondo. Rahadio. He is in the charge of everything in our town. 일단 촌장한테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나 보네요. His villa is in the northeast part of Gondolia. You must speak with him. He is so much a kind man. Molto gentile. 아, 존중해 줘야 돼요? You heard the man. Let's go ask this Doge guy to let us into the docks. 자, 일단 그러면 대표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뭐 깔아 한번 까야지 뭐. 그래서 어딘데? 조만간 마을에서 전통 행사인 바다사나이 콘테스트가 열릴 예정이라 부드는 폐쇄 중입니다. 부드를 개방하고 싶으시다면 마을 대표인 라하디오 씨한테 부탁해 보세요. 라하디오 씨는 집에 씨의 집은 중심과 동쪽에 있는 커다란 저택이에요. 길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될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다. 야행 도전. 이쪽이네요. This must be the place. Let's see if he's home. 뭐 맵에 다 표시해 주는데 뭐 어렵긴요. 오노 미노토. I am coming. 아, hey. We're looking for the Doge. We need to ask him a favor. 뭐 있겠죠. I am Dojo Rotondo. Always I am happy to help. 뭐 모자만 하나 딱 나오면은 나온다 치면은 이제 그거지. 나머지는 던전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왜 그래? 게임 원데이 투데이 해보신 분들도 아니고. 아 팔아요? Nothing to say to you. Niente. Now you must go. Andate via. What the? Hey, wait! Wait, hey! So much for molto gentile. I've met kinder judges. He took one look at you and freaked out, huh? Wait, you don't think... Nah, how would he know you were on the run? And 아, 그래? Just you? 이미 사버렸는데, 대가리는? 대가리 이미 샀는데? 이런 얘기라. Veronica's managed to get
get herself into a bit of a scrape. Please, you have to come and help. Man, you can't take that kid anywhere. Still, I guess we won't be sailing out of here anytime soon. Might as well go see what's up. Give it back, you dirty, rotten thief! It's not like you can use it anyway. A kid like you wouldn't have the first idea what to do with a wand. Why no? You are the kid, just like me. And... 왜 그래? 뭐야, 잠깐, 왜 우반이가? 우반아! 휘파람을 불어라! We were just walking along when he came out of nowhere and snatched her wand. We caught up with him here, but 네, he won't give it back. Hey! Hey! Here. Don't let it get 이게 참 느끼는 게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린 남자의 성우를 영문판에서는 영미권에서는 남자애들도 하는데 일본권에서는 무조건 여자 성우가 어린 남자에 맞더라고. 뭐 그게 맞는 거긴 한데 따지고 보면. But why did you even want my wand in the first place? It's not worth much money, you know. What is it, kid? Ah, 말을 못하네. It's okay, Placido. I explain the situation. My name is Benigno. He is my friend, Placido. 아니 이름이 라드. 뒤지기 이름인가? Every day we are playing together. Molto felice. Happy, happy. But then Placido, he loses his voice. I don't understand what happened. I ask, but he cannot answer. So I think, if I have the magic, maybe I can fix Placido's voice. 야, 그래도 친구가 capisce? 참 그거네. 마인드가 괜찮은 건가? Fine. You're forgiven. Now, tell me more about your friend's lost voice. It's his throat. There's some sort of awful... Oh, he's been cursed. Poor thing. I might be able to help him if I had some birdsong nectar. But I'd need some water from a sacred fountain to make it and... 신성한 물. You needed a special, very, very holy water to help Placido. See? 아니 그냥 홀리워터도 아니고 게리베리 홀리워터야. The river west of Gondolia. If you follow it up. 나 거기 어딘지 알 것 같은데. The Grotta della Fonte. Everybody say its water is molto speciale. I know I steal the wand, and I know this is very bad. But per favore, you must help Placido. We are friends since we are the small children. And now you are his only hope. You will help him, see? See? 아니. You heartless monster! 아니, it's not like you're busy or anything. This is an innocent child we're talking about. 아니 진짜 야, 아까까지 죽일 것 같이 때려보던 새끼가 누군데? 서로 싸우던 애들이. You heartless monster! 알았어. Grazie mille, signore. You bring the water from the grotta and make the special nectar. And I will stay to take care of Placido. 거의 진짜 살아있는 병풍이구만 이거. 자, 아무튼 뭐 그렇다네요. 엣! 야임은 뭐라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베지트 아들 트랭크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팡이를 뺏으려고 한 건 미안해. 나한테 야임은 형제 같은 녀석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을 낫게 해주고 싶다.